네, 오랜만에 스콰이어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콰이어입니다. 스콰이어. 뭐 가성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런 브랜드 스콰이어. 스콰이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인을 꼽자면은 역시 클래식 5와 빈티지 모디파이드. 그래서 클바 빈모라고 빈모, 맨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빈티지 모디파이드 시리즈를 저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클래식 5 시리즈도 다양한 악기로 뭐 스트라이트부터 텔레부터 다양한 모델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전에 이제 클래식 5라고 하면은 뭐 한 60만 원대, 예, 뭐 빈티지 모디파이드 뭐 50만 원대 이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면 70만 원, 80만 원, 예,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맥펜이랑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가격까지, 예,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저가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또 꾸준히 계속해서 저가, 예, 정책을 유지하는 모델들도 있고요. 어피니티 시리즈나 이런, 예, 것들은 아직까지도 50만 원 아래쪽에 있는 가격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빈티지 모디파이드는 가격이 어느 정도 60만 원 위쪽으로 좀 튀어 올라갔는데, 일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머스탱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다행히. 아, 그래도 할인 약간 적용해서 50만 9천원까지 딱 50만원 맞춰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예, 스콰이어 하면은 그 감정적인 마지노선 약간, 예, 50만원 언저리, 예, 이런, 예, 느낌이 좀 있죠. 스콰이어인데 6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스콰이어 고급형 모델인가? 아,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조금 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50만원 딱 언저리에 나왔다라는 건 뭐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콰이어에서 머스탱을 기타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스콰이어 뭐 머스탱 베이스는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가 맥펜 머스탱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스콰이어에서 뭐 머스탱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기어도 있네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예, 했나 안 했나, 예, 다 찾아봐야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스콰이어는 색깔을 워낙 이쁘게 칠해서 색깔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먹음직스러운, 예, 치즈케이크 같은 색깔. 이런 색깔 없잖아요. 아, 너무 라이더. 맛있게 생겼죠. 예. 화이트 초콜릿, 예, 같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주 고와요, 색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독특한 그 페이지 슬라이드 스위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감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페이지 스위치는 우리 그 저기 뭐 제규어나 이런 데, 예, 달려있는 그 느낌하고도 또 달라요. 예. 또 다릅니다. 재즈마스터 제규어류하고도 또 다른 페이지 슬라이드 스위치. 마치 오늘 페이저를 하겠습니다. 페이저를 밟고, 네, 스피드를 제로로 놓은 것 같은, 아, 네, 스타일로 바뀝니다. 네. 와우를 키웠는데 안 움직이고 가운데 이렇게 놓은 느낌? 그렇습니다. 자, 독특한 감성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빈티지 모디파이드 머스탱 인디언 로럴 모델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만 6천원에 권속가에 할인가 50만 9천원이고 20% 할인 딱 적용이 된 거네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100.5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44kg, 두께는 39+1mm, 12플랫 뒷둘레는 76mm고요. 그리고 바디에 베이스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해서 바깥쪽으로 목재의 질감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에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화이트 버튼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게 아주 예쁘게, 네, 정말 사탕처럼 되게 조그맣고 가벼운 느낌의, 예,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재질 PPS입니다. 합성 수지죠. 네, 그리고 머스탱 로고가 박혀있는 이 헤드 머신과 이 라지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 너비가 41.3mm에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럴입니다. 네, 로즈우드의 대체목이죠. 9.5인치 241mm 지판 공유를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4인치 숏 스케일입니다. 네. 숏 스케일 609.6mm에서 네, 610mm죠. 610mm. 네.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24 숏 스케일이고요. 그 와중에 프렛은 22프렛까지 박아 넣었어요.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스케일 길이가 짧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일반적인 스탠다드 스케일보다는 좀 더 컴팩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에는 던컨 디자인드 MU102N 머스탱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같은 픽업 MU102B 머스탱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그리고 투
페이즈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고요. 브릿지는 플로팅, 다이나믹 비브라토 테일피스와 함께 저렇게 랩어라운드로 네.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줄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 밑으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네,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위로 랩어라운드라면 지옥을 경험하실 예, 수가 있죠. 예. 가야 머스탱. 네, 가야 머스탱. 네, 네. 가야금 에디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즈 스위치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게 온오프 스위치이자 페이즈 스위치거든요. 가운데 놓으시면 지금 꺼진 거예요. 겁니다. 지금 팬더에 연결돼 있고 풀 볼륨인데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앞에 걸 켜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 온오프는 사실 왼쪽으로 키든 오른쪽으로 키든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운드 차이가 없죠. 그냥 켜는 겁니다. 자, 앞에 걸 끄고 뒤에 걸 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굳이 왜 양쪽으로 온오프를 해놨냐를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가운데에 놓고 이제 꺼졌습니다. 네. 자, 극 양극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앞쪽으로 하면 네. 두 픽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렇죠. 둘 다 켜진 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양쪽 다 한쪽만 밀면 페이즈가 바뀌었죠. 네. 위상 변화가 됐습니다. 네. 거꾸로 켜보겠습니다. 네. 자, 또 뒤로 켜도 네. 똑같고 이번에 안쪽으로 네, 하면 근데 이게 소리가 네 가지가 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운드와 네. 그리고 이쪽 또 반대쪽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운드 같습니다. 네. 그 양쪽이 다를 때 이 사운드와 이 사운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 양쪽이 다르면 위상이 변화가 된다. 양쪽이 같은 방향이면 네. 그냥 둘 다 네. 켜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픽업 셀렉터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한쪽을 켜면서 브릿지를 쓰고 한쪽을 켜면서 넥을 쓸 수 있잖아요. 그 한쪽이 꺼졌을 때 얘기고 둘 다 켰을 때 이제 두 가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양쪽이 같은 방향일 때, 클러치. 다른 방향일 때. 네. 시프트를 이렇게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단 올라갈 때 스위치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계단불 켜지고 올라가고 위에서 끄면 꺼지는데 다시 켤 때는 그렇죠. 그냥 또 한 번 하면 또 켜지고 네. 여기서 끄면 꺼지고. 네. 그러니까 온오프의 방향은 상관이 없이 위상이 같은 쪽이냐 다른 쪽이냐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약간 헷갈리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만들 수 있는 톤은 총 4개예요. 넥 픽업만 네. 켜진 톤, 네. 브릿지 픽업만 켜진 톤, 두 개가 다 켜진 톤, 페이즈 반대인 톤 네. 이렇게 네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픽업 셀렉터를 갖고 있는 거와 같은 효과죠.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네.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픽업 셀렉팅과 네. 저걸로 이렇게 네. 픽업 체크를 해봤는지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셀렉팅 가루가 떨어지네.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앞 픽업 소리고요. 네. 뒤 픽업 소리고요. 자, 페이즈. 완전히 벌린 듯. 네. 독특하네요, 이 감성. 자, 안쪽으로 몰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서로 방향이 네, 다른 건 같은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샬로. 자, 앞픽업 소리. 뒤픽업 소리. 같은 방향 소리. 이 페이즈가 진짜 독특해요. 진짜 페이즈 켜놓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운데로 몬 건가요? 예, 바깥으로 벌리신 예, 거죠? 가운데로 몰아볼게요. 똑같죠? 네, 변화 없습니다. 재밌어. 네, 재밌는 소리가 나요. 진짜 뭔가 약간 그 로터리 스위치 돌린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팬더 앞픽업 소리. 다 치고 페이즈 오. 좋다. 오, 이게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페이즈 톤에 마샬 게인이고요. 앞 픽업만 쳐보고요. 뒤 픽업만 쳐볼게요. 이게 낮으면
개인을 먹었을 때 확 차이가 네, 나네. 독특한 감성. 네, 네 반주 묻혀 썰어볼게요. 예. Yeah. 재밌어요. 네, 페이즈 사운드가 정말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머스탱의 인디언 라우렐 모델 이게 생각보다 세계관이 독특해서 이 50만 원대의 가격대가 비싸던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네, 빈칸을 딱 잡아주는 그런 소리, 활용도가 남다른 사운드, 조작법도 신선한 사운드, 아주 독특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브 기타를 하나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일반적인 팬더 감성 말고 네, 좀, 약간 다른 네. 좀 신선한 느낌의 네. 빈티지를 찾고 계셨다면 이거 이런...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거 희한하게 말고 희한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신기해요 정말.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은 엑시스 스틸 블루. 네 이게 2325화였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 그 가격이 이해가 될 정도로 좋은 사운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네 김길도로님 또 쓸데없는 정보 디즈노우 시리즈 단풍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라고 있지만 악기를 만들 때 쓰이는 메이플 혹은 캐나다에서 메이플은 주로 캐나다에서 나오는 단풍나무를 일컫는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단풍나무는 학명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이선지 에이컨지 아컨지 잘 모르겠고 플라마튬이고 캐나다의 단풍나무는 사카룸으로 설탕 단풍 혹은 사탕 단풍이라 불리기도 한다. 메이플 시럽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풍나무와는 조금 다른 단풍나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효빵님 클린턴을 들었을 때 가격이 이해가 안 되다가 개인을 먹이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한 줄평 백견이 불여일청. 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고요. 백견이 불여일청. 네, 리뷰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 아닌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김길도르님이 그거 올린 그 디즈노. 네. 그걸 쫙 1년 동안 정리해서 내가 네. 발표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역으로 상을 드리고. 아, 네. 괜찮네요. 네. 그거 괜찮네요. 김길도로님 또 쓸데없는 집착이 시작되겠군요. 이분 또 한번 집착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네. 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디즈노 시리즈. 막 이거 회로도 올리고 막 그럴 것 같아. 네. 아 옛날에 우리 그 스티브 모스 네. 그거 모델 김길도르님한테 분석 좀 해달라고 갖다 주고 싶어요.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김길도르님 저희가 가끔씩 모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효빵님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스콰이어 놀이동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콰이어 놀이동산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슬라이드 스위치, 페이즈 슬라이드 스위치가 굉장히 이 모델의 머스탱 모델의 독특한 감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머스탱의 위상을 올려준 위상 변화 스위치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재밌네요. 아주 기타가 재밌습니다. 50만 9천 원입니다. 아 이거 진짜 놀이동산도 막 비싼데 말고 아주 롯데월드 같은 데 독특한 감성을 네. 갖고 있는 참새때면 짜잔 8.5, 8.0 네, 8.0, 8.5 나왔습니다. 색깔만 봐도 뭐 갖고 싶을 정도니까 스콰이어는 색깔 참 잘 칠해요.
네, 뭐 간만에 정말 50만 원 딱 가격에 맞춘 괜찮은 서브 기타를 네. 발견을 했습니다. 네, 감성 특이한 페이즈 슬라이드 스위치의 빈티지 모디파이드 머스탱 인디언 로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기어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이걸 왜? 오케이.